똑같이 식사를 하고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 몸무게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두 사람.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나이살이 쪘기 때문인데요. 아, 나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섭취량을 다 소비하지 못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뱃살, 팔뚝살, 턱살. 갱년기를 통과하는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무엇보다도 미리 나이살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생명대 스포츠건강과학과 오윤상 교수와 함께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나이살을 예방하는 방법부터 각종 나이살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까지.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삶의 경륜이나 지혜도 늘어나지만 반갑지 않게 늘어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세 가지가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주름, 두 번째는 흰머리.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의 주제, 나이살입니다. 나이살이요. 예. 사실은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또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잖아요. 네. 아직은 공감이 전혀 안 가시죠? 네, 조금씩 네. 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바로 곧 옵니다. 네. 이 뱃살이 노년 건강에 또 네. 걸림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현정 씨는 혹시 나이살 실감하시나요? 네? 아유, 실감을 하다 못해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정말 네. 평생에 살 못 찌고 죽을 것이다. 살찌는 체질 아니시잖아요. 네,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요, 살이 이렇게 장난감이 앞에서부터 옆에서부터 네. 여러 개가 생기더라고요. 예, 예, 선생님, 예. 나이살은 왜 찌는 걸까요? 아하. 네. 네. 근데 박 교수님은 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조금은 늘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모습. 네. 살이 아니고 인격이죠. 감사합니다. 네. 나이살이라는 게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보통 이제 40대 초중반이 지나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조금씩 좀 살이 늘게 되죠. 그 원인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온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무 일도 안 할 때 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숨이 쉬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거나 이럴 때 쓰는 에너지죠. 근데 네. 나이가 들면은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매해 1, 2%씩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모량이 주니까요. 자꾸 살이 찌기 쉬워지겠죠. 네. 네. 그래서 왜 더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나이 들면 살이 찐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네. 이것도 한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호르몬이 떨어지죠? 맞죠. 예. 이 근육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 데는 성장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이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니까 당연히 근육이 떨어져서 네. 살이 찌기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네. 마른 할머니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뱃살은 확실히 늘죠. 그렇죠. 네. 네. 세 번째로는 미각의 변화입니다. 미각의 변화요? 예. 나이가 들면 이제 혀 조직이 좀 변화해서 조금 더 이 미각에 둔감해진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조금 짠 거, 단 거 이런 거를 찾게 되죠. 근데 네. 짠 걸 먹으면 밥을 아무래도 좀 더 먹어야 되니까 체중이 늘기 쉬운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 들어서 너무 미각이 떨어지면 식욕이 떨어져서 밥에 김치만 드시면서 열량 섭취가 오히려 줄어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어머니 18번이요. 전화하면 네. 물 말아서 김치에다 밥 먹으면 된다. 아, 그렇죠. 그게 제일 낫다. 네.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근데 아까 40대 초반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사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네, 저 이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뭐 소량만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봤을 때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관리를 잘 안 하면 어느 정도나 나이 들면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3kg 정도라고 그러고요. 남자는 한 5분의 1 정도 근육이 줄고 여자는 한 3분의 1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만과 나이살은 확실히 개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이살에 대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겠네요. 네, 이건 확실히 좀 달라야 합니다. 젊어서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좀 식욕을 조절하느냐,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나이살은 어떻게 힘을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잘 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